좀 살펴보자. 오늘 우리 유형 9번 갑니다. 자, 유형 9번. 야, 유형 9번 뭐라고 써 있어? 그렇죠. 분수꼴. 그죠? 분수꼴 되어 있어요. 자, 분수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 분수꼴이 계속 여러분들 산수 연산에서 계속 나오니까 지금 뭐 바로 완성은 안 되겠지만, 그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자, 부분 분수라는 게 있어. 자, 선생님이 고1 때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은 있어요. 유리함수 할 때, 분수함수 함수할 때 선생님이 살짝 설명해드린 적은 있어. 잠깐 좀 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 부분 분수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부분 분수. 이게 무슨 말이지? 용어 자체가. 자, 부분 분수. 좀 처음에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런 꼴을 얘기하는 거야. 자, 잘 들어야 돼. 자, 분모가, 분모가 곱하기 꼴로 되어 있는 경우. 뭐라고요? 분모가 곱하기 꼴로 되어 있는 경우야. 단 조건이 있어. 단 조건이 있어. 단 분자는 상수여야 돼.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내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편의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거든. 자, A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B가 있어요. 자, 됐죠? 해놓고 뭐 상수 중에 제일 만만한 숫자는 우리 당연히 뭐예요? 1이죠. 그죠? 1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씀드린 부부분수의 정확한 꼴을 갖고 계시죠? 분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곱할 꼴로 되어 있고요. 자, 분자는 오 상수.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잘 봐. 얘를 변형하는 건데 이렇게 가시는 거야. 공식 외우셔야 돼. B에서 A를 빼세요. 그리고 숫자는 1. 그 다음 가로치고, 자, A분의 얼마? 1 빼기 얼마? B분의 1.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 그럼 이게 이거야. 근데 이런 상황을 가지는 애들이 정상적인 거야. 선생님 더 복잡하게 왜 만들어요? 아, 이게 더 복잡하지 않아? 아니 왜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게 더 저 간단한 정리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야. 이게 더 계산이 되게 용이해. 이게 더 계산이 훨씬 쉬워요. 다시 두 번째, 다시 써봐. 이걸 다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 이걸 다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또는 이걸 다시 통분을 해서, 그래서 정리한 애들이 있어. 야, 봐봐라. 생각 봐봐라. 이거 통분하면 뭐야? 암산해봐. A, B분의 B 빼기 A지. B 빼기 A 약분태 안 돼. 그 A, B분의 똑같이 나오지. 그지? 그냥 그거야. 근데 그걸, 이걸 다시 그렇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걸 이렇게, 잘 들어. 이게 아니야. 화살표 방향이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야. 같고, 같은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얘를 이 방향으로 풀어서 쓸 거란 말이지. 그럼 어떤 느낌이냐? 이런 얘기죠. 봐봐. 얘들아. 얘를 들어. 샤. 선생님, 2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자, 가시면, 어? 2 곱하기 3분의 1?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빼야죠. 빼야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 이 B를 큰 수라고 놓고, A를 작은 수라고 놓고 시작할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야, 곱하기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지. 그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빼면, 3 빼기 1. 선생님, 3 빼기 2니까, 이거 분의 1. 샤! 쓰시고. 가로치고 얼마? 2분의 1. 빼기 얼마?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 됨? 자, 하나 봐볼게. 선생님, 2 곱하기 4분의 1. 이걸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아, 또 하는 거지. A, B로 보시고, 뒤에 게 더 크니까, 차, 얼마? 4, 빼기 얼마? 2분의 1. 돼. 그 다음 얼마야, 여기가? 2분의 1, 빼기 얼마? 그렇지. 괜찮지? 자, 그럼 하나 더. 잘 봐봐. 선생님, 1. 2, 이제 마지막 3. 자, 봐봐. 선생님, 그러면요. 1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선생님,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이고요. 선생님, 더하기 중간 생략 귀찮아. 선생님, 9 곱하기 10분의 1이요. 계산하라고 그랬어.
바보 멍청이 찐따 병신 새끼들은 다 이걸 뭐예요? 통근하고 앉았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거 배우는 거야. 봐. 2, 1. 그럼 2에서 1빼니 여기 분모 1대지. 이게 1대지 얘들아. 그럼 1분의 1이야. 얘도 여기서 이거 빼면 1분의 1이지. 그럼 다 1분의 1이야. 얘는 의미가 없지 이제.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지. 이번 시험 중에 제일 쉬운 데가 여기야. 1분의 1 빼기 얼마? 2분의 1 돼? 두 번째 거 2분의 1 빼기 얼마? 그렇지 돼? 3분의 1 빼기 4분의 1 돼? 자 하는 거야. 마지막 9분의 1 빼기 10분의 1 돼?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서 굳이 쓰는지 알겠어? 바로 소거돼서 없어져. 남는 게 맨 앞대가리 하나, 맨 마지막 뒷대가리 하나 남아서 뭐가 남냐면 1 빼기 10분의 1이 남는 거야. 정답은? 네? 1분의 1에서 빼기 10분의 1 남았다고요? 10분의 9 남는 거. 정답은 10분의 1. 이렇게 푸시는 거죠. 이해 가셨어? 네. 자, 이런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가? 앞뒤 숫자가 하나 차이 나는 경우야. 괜찮지? 예.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선생님이. 자, 봐봐. 저거 되죠? 연습했으니까. 이제. 우리 오늘 시그마 배우는 거잖아. 자, 시그마 용도로 다시 바꿔볼게. 자, 봐봐. 쌤, 그러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선생님이 20까지 가고요. 자, K 가고요. K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딱 보자마자 이 새끼는 부분 분수의 형태, 일반 항이. 첫 번째 넣은 거부터 20번 넣은 것까지 총 20개 항을 다 깔아서 더해. 이런 뜻이지.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봤을 때, 그래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이렇게 가볼게요. 잘 들어. 얘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변형부터 하세요. 까는 게 먼저가 아니야. 변형부터 먼저 하세요. 얘를 변형 먼저 하세요. 변형 후 정리해. 그럼 변형 후 정리라는 얘기는 이걸 부분 분수를 변형을 하여 정리하는 얘기겠지. 뭐 하지 말고 얘들아. 깔지 말고. 됐어?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얘는 이것만 다시 딱 하시면 방금 배웠잖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K분의 얼마? 1. 마이너스 얼마?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외우시는 거야. 쓰고 이제 외우시는 거야.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자, 이제 변형 후 정리했어요. 이제 다시 전개시켜. 이제 전개시키는 거야. 전개시켜볼까? 자, 불러보세요. 자, 첫 번째 항 얼마입니까? 1분의 1 빼기 얼마? 2분의 1. 괜찮지? 다시 차 이너 2분의 1 빼기 얼마? 3분의 1 차 얼마야? 20 되니까 20분의 1 빼기 얼마야? 차 되셨지? 그럼 바로 차 없어지면서 답은 20분의 맞습니까? 20이 되겠죠. 아이고, 21분의 20이 되겠죠. 괜찮지? 뭐 계시고 이것만 하면 또 이제 달달달달 좀 외우시겠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 얘가, 요 부분수에 요 앞에 있는 요 A 자리와 얘들아, 여기가 B 자리가 얘들아, 이게 두 개가, 이거 차이가, A와 B의 차이가 하나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한다면, 얘를 깔았을 때, 바로바로 없어지겠지. 바로바로 없어지겠지. 그런데, 요 베이베 두개 차이나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죠? 두개 차이나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상황을 보는 거야. 두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좀 지워도 되죠? 마시고. 자, 갑니다. 자, 비교를 하셔야 돼. 이것도 이렇게 써볼게. 뭐야 이거. 더워? 그럼 나중에 에어컨 틀게. 자, 보세요. 하나, 차, 비교합니다. 차, 비교합니다. 차. 변형 후 정리. 자,
천천히 갑니다. 자, 변형우 정리하셔. 전개 때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빼요. 2 빼기 1. 요. 오. 선생님, K분의 1 빼기 얼마? K 더하기 2분의 1. 어, 선생님. 그러네요. 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새끼 무슨 배야? 괜찮아. 시그마 성질의 배움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그렇다면 선생님 얘는요 2분의 1이고요 전체 시그마 K는 1 20 해놓고 선생님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 해도 괜찮지? 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해서? 전개하셔.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가시는 거야. 얘를 전개하여 계산을 한 후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2분의 1 곱하면 되지. 할 때마다 2분의 1 곱할 필요가 없잖아. 내 말 이해하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고 할 건데 이게 참 이런 딜레마가 생기더라고. 편하라고 2분의 1을 빼고 하려고 했더니 찐따 같은 새끼들이 이것만 계산하고 답을 쓰더라 이 얘기야. 편하려고 뺀 거를 이것만 계산하고 답을 안 쓴다 이 얘기야. 김대윤 같이 환장하는 거죠. 미친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2분의 1, 그죠? 하시는 거야. 먼저 빨리 빼더라고. 안 까먹게. 괜찮아?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야, 이 새끼야, 니가. 괜찮아? 오케이. 선생님이 좀 더 있게, 좀 크게 쓸게요. 좁으니까. 갑니다. 넣을게요. 자, 2분의 1로 크게. 안 까먹게. 여기 2분의 1 있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와, 크게 내가 딱 치고요.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근데 얘랑 차이점이 뭐야, 소연? 몇 차이? 그냥 바라보지 마. 몇 차이? 하나 차이. 몇 차이? 두 개 차이.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내가 구분시켜주겠지. 없어지는 게 다르게 없어져. 잘 봐. 잘 봐. 이상하게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1분의 1 빼기 얼마? 2분의 1이 아니야. 3분의 1이야. 이렇게 써놓는데 여기다 1분의 1 빼기 2분의 1 쓴다? 나 뭘 어떻게 하라고? 나 뭘 어떻게 하라고? 2입니다. 여기다 2 넣어요. 그거 얼마야? 빼기 얼마? 이렇게 하겠지. 오, 중간 생략하는구나. 중간 생략하는구나. 그치?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설명을 한번 해주고 이제 다시는 이제 이렇게 어렵게 풀지 마. 이것도 어렵게 푸는 거야. 불러줄게. 잘 들어. 여기서 맨 끝에서 두 번째 거 써볼까? 그럼 19번째지. 19번째 넣어봐. 19분의 1 마이너스 얼마? 이거지? 맨 마지막 거 쓸게. 20분의 1 빼기 얼마? 이게 되는 거 아니니? 22 미만에? 이 안에? 그렇죠. 없을 거야. 어떻게 없어지니? 잘 봐. 이게 없어져, 안 없어져? 이게 없어지려면 뒤에서 마이너스 1분의 1이 있어야 되거든? 없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이게 돼? 잘 들어야 돼. 어디서 또? 마이너스 22분의 1이 없어지려면 앞에 플러스 22분의 1이 있어야 되지, 승현아. 나올 수가 없지. 없어지지 않아. 그럼 남는 게, 잘 들어. 얘 남고, 얘 남고, 얘 남고, 얘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없어지면 앞에 21분의 1이 있어야 되거든? 돼, 안 돼? 플러스 21분의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21분의 1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얘 남아. 그래서 정확하게 네 개가 남거든? 돼요? 안 될 거야. 안 돼, 잘. 이게 이렇게도 이해가 가시는 분은 이해가 가시는 게 좋고. 선생님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봐.
이것까지만 보통 선생님들이 이것까지만 가르쳐주거든. 야 이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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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거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사고방식을 다르게 볼게. 자 집중. 잘 봐봐. 선생님 이렇게 해석을 해줄게. 이것도 같이 다 메모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줄게. 잘 봐. 얘를요 2분을 나중에 할게. 요것만 집중하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여 시그마끼리 뺀 거. 되지? 이렇게 수능에 나와. 그래서 수능적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사고하라고. 잘 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자 이거를 따로따로 씁니다. 따로따로 씁니다. 따로따로 써요. 이거 쫙 쓸게. 불러볼게. 불러봐. 한 번에 끝내자. 정신같이 이상하게 하지 말고. 괜찮아. 이걸 쓸 거야. 됐니? 근데 아마추어들은 여기서부터 3분의 1을 쓴다고. 왜? 첫 번째 3분의 1이잖아. 고수들은 여기부터 쓸 거야. 여기 돼? 17 넣어봐. 아, 18 넣어봐. 아니, 17 넣어봐. 알았지. 그 다음 18 넣어봐. 18 넣어봐. 19 넣어봐. 20 넣어봐. 선생님, 이거 빼기잖아요. 빼면 되지. 돼? 분명히 이거 안 될 거라고. 내가 너희들을 몰라? 몇 가지? 날라가. 이렇게 남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남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도 중요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 괜찮아? 네. 오케이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 남고 요거 두 개 남아서 계산 때려주시면 돼요. 괜찮지? 네. 추가로 선생님이. 추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 이거 안 해도 되나? 이렇게도 착하는 친구들 있는데 추가하는 건 플러스 시켜주는 거 너희들을 세 개짜리 갑니다. 선생님 세 개짜리는 어떻게 하나요? 잘하면 돼. 되셨어? 이렇게. 자 해놓고 어? 여기 뭐 이렇게 나오고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와 세 개짜리 됐습니까? 이거 뭐 두 개짜리는 뭐 B빼기 A분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세 개짜리란 말이야. 됐어? 네. 자, 세 개짜리 공식을 여기다 써줄게요, 여러분들. 자, A, B, C 분의 1. 얘도 마찬가지 곱하기죠, 세 개. 그죠? 오케이. 자, 얘를 가장 큰 거라고 보고 가장 작은 거라고 취급하자. 됐어? 오케이.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C 빼기 A 분의 1 가로치고 여러분들 A, B 분의 1 빼기 C, A 분의 아이고 C, B, C 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 됐어? 왜 되게 유사하지? 그치 얘들아? 하는 게 되게 유사하지? 아닌가? 그냥 쳐 외워 씨. 되셨어? 그럼 선생님 요거 뭐 N이니까 그냥 한 10으로 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N이야? 아, 요거 어떻게 알아? 선생님 뭐였어? 먼저? 변형. 부분분수 변형. 후 정리. 그죠? 그리고 전개. 그리고 소거. 남는 거 쓰시면 돼. 요런 패턴으로 쭉 푸실게요. 아, 여러분들 요거 오늘 배웠으니까 여기를 뭐 A라고 보시고 와 여기를 B라고 보시고 와 여기를 C라고 보시고 괜찮음? 네. 네. 얼마 남겨? 2. 그지? 2. 2. 2. 2. 2. 어우 3개국어였어. C에서 A를 빼는 거야. 이건 뭐 2죠.
이거 뭐 정리할게. 뭐 어떻게 되더라? 2분의 1. 괜찮지? 쓰시고, 샤!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 불러봐. K, K 더하기 얼마? 1분의 1. 빼기. 얼마? K 더하기 1. 해놓고 얼마?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샤! 하시면 되겠죠. 그지? 요 공식에 맞춰서, 패턴 맞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얘 이렇게 됐어. 아직 속은 시끄면 안 깔았잖아. 그지? 안 깔았어?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얘들아? 얘기해봐. 시그마. 차. K는 1부터 차. 뜨시면. 2분의 1 바깥으로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크게 쓰시고. 곱하기. 그지? 이거 쓰는 거야. 얼마야? K.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얼마? 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얼마?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오세훈이 어떻게 하나? 그렇죠. 시그마 두 번 때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세 개짜리 분수는, 세 개짜리 부분 분수는 이렇게 하여. 괜찮아? 해놓고 K. K 플러스 1. 요거 분의 1. 됐지? 다시 마이너스. 그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 우와. K 플러스 2. 분의 1. 해놓고 2분의 1 이렇게 쓰면 여기밖에 안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대괄호 쳐줘야지 여러분들 정상적인 플레이가 되겠죠. 괜찮죠? 예. 그럼 다시 이제 이거를 풀 거 아니야. 다시 이거를 풀 거 아니야. 그냥 안 그래. 그래. 이게 얼마 차이야? 그렇지. 이게 얼마 차이야? 그렇지. 그럼 또 계산하면은 뭐 나오기 답은 나오겠죠. 그러기엔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정리하는 거야. 세 개짜리 구하기 위해서 정리했더니 다시 두 개짜리 부분 분수가 나오지.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결국에는 뭐를 빨리 풀면 돼? 두 개짜리 부분 분수를 빨리 풀면 되거든. 지금부터 이거 공식 써줄게. 알았어. 자, 갑니다. 써주는 거 해놔? 쳐다보질 않는데. 자, 갑니다. 차. 1. N이라고 쓰고, 자, K. K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하나 차이 날 때. 요 하나 차이 날 때. 그죠? 되셨어? 응. 하는 거죠, 뭐. 이거 하나 차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연속적으로 없어지지. 그럼 맨, 아, 맨, 어, 그렇지. 맨 앞이라고 쓸게. 맨 앞. 그렇지. 맨 앞. 빼기. 맨 끝. 괜찮아? 어, 괜찮아. 우와. 그러면 맨 앞. 뭐야? 맨 앞. 어? 어, 1분의 1. 맨 뒤. 잘 대답해. n 더하기 1분의 1이죠. 맨 앞은, 아우, 내이씨. 왜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고? 이거 맨 앞, 이거 연속 없어지잖아. 예의 남는다고. 아, 왜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건데 또. 그럼 n 더하기 얼마? 1분의 n 더하기 1 통분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어? 1 없어지네? n이네? 자, 암기 암기 이야 씨, 뭐 선생님 엄청난 거 알려주셨는데요? 엄청난 건 아니야. 어, 개나 소나 다 아는 거야.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젠플 10이잖아 그지? 아이씨 차 자, 이제부터 까만색의 손가락 잘라버릴 거야. 괜찮아. N이 얼마야? 10. 10에다 1 더해. 답은 얼마? 끝! 알았어. 알았냐고. 나한테 배운 애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제. 어렵구나. 어렵구나. 어, 김대현 해맑게 웃고 있어. 어, 죽여버리고 싶어. 외워라. 이거 계산 되지 얘들아?
계산되는 거 맞아? 네. 해봐요, 어떻게 되겠나? 방금 했잖아, 씨. 11분에 얼마? 씨, 됐어? 요거 계산해 볼 거야. 요거. 야, 이거 혹시 다른가? 좀 볼게, 봐봐. 이거 K 더하기 이거잖아. 그 차이가 얼마야, 얘들아? 1 차이 맞지? 머리 좀 써. 머리 좀 쓰라고. 머리 좀 쓰라고, 이씨. 머리 써! 머리를 써! 헤드뱅이! 첫 번째 숫자가 얼마야? 어? 첫 번째 거. 에이씨. 죽고 싶냐? 첫 탕이 이거 아니야? 여기 이르면? 마지막 거. 10 넣었으니까 11분의 1 빼기 12분의 1 아니야? 그럼 맨 처음, 맨 끝 이거잖아. 아니, 대화가 안 돼, 우리. 괜찮지? 어, 어지러워. 2분의 1 빼기 얼마? 그지? 계산을 때려볼게. 그럼 당연히 12로 대동단결. 6 맞잖아. 6 빼기 얼마? 얼마야? 12분의 5야. 오, 그럼 선생님. 얘는 이렇게 바로 답이 안 나오네. 얘는 1부터 10까지 요 경우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이 어렵니? 어렵니?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뭐가 어디서 어려운 거야? 이거랑 이 공식이랑 적용 못 시킨다고. 이거 계산하면 12분의 5잖아. 이 공식에서 아까 뭐였어? 이거 잘 봐. 1이고 1부터고 K 플러스 1 하나 차이 나는 거. 그러면 뭐야 공식이? 그냥 요거에다 1을 더한 것뿐에 10. 근데 얘는 K 플러스 1이 아니잖아. 다르잖아. 그럼 뭐야 이게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고 나 지금 계산했잖아. 중요한 건 뭐랑 똑같아. 맨 앞 첫 탕 이거하고 맨 끝 얘는 남는 건 똑같아. 그거 계산한 거야. 되셨어? 네. 그리고 두 개를 계산해서 뭐 하시는 거야? 빼는 거지. 네. 빼셔서 우리 까먹으면 안 되는 새끼 있잖아. 그렇지. 이거 꼭 하시라고요. 이거 틀려서 나한테 욕 바가지를 먹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해보지 뭐. 자, 모의고사 나왔던 건데. 자,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얘가 지금 선생님이 자, 선생님 하나 그리면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 fx가 유리함수, 분수함수야. 그 다음 10x분의 11 x분의 11 이렇게 갈게요.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렸어. 여기서만 그렸어. 선생님 1사분만 그림 그렸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놓고 X는 N이라는 식하고 X는 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자연수야. 그냥 봐, 감상하면 돼. 졸라 쉬워. 자연수야. 그 N도 자연수고 당연히 N 플러스 자연수겠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 X는 N이 있어요. 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클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X는 뭐가 있겠어? 그렇죠. 괜찮죠? 여기까지 됐어? 네. 여기까지 이제 문제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만났을 거 아니야. 여기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F에 얼마? N이 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F에 당연히 N 플러스 1이 되겠지. 함수값이니까. 네. 여기까지 됐지? 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차차차차차차차 뭐고 하는 거겠어? 네. 넓이. 그렇죠. 됐나요? 됐어? 자, 넓이를 SN이라고 하지. 됐지? 이게 넓이야. 이 빗금진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지.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얘를 1부터 10까지 계산하래요. 자, 무슨 얘기 잘 봐. N이 1부터 10까지 SN 이겁니다. 이거 구하래요. 됐어? 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첫 탕과 끝 탕은 나왔잖아. 네.
그럼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식으로 안 나왔지. 그 얘를 구체적으로 식으로 구할 거야. 자, 봐봐. 그럼 SN이라고 그랬어. SN 넓이가 뭐야? 이 빗근 지분의 넓이거든요? 네. 넓이 보러 갑시다.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소연이, 어디 어디 길이 알아야 돼? 가로와 세로죠? 자, 가로 길이 나와 있죠. 당연히 1이죠. 한 칸이잖아.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죠. N에서 F에 N 플러스 1을 빼는 거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이거 빼는 게 아니죠? 큰 좌표가 이거고 좌표 이거니까 이게 세로 높이니까 요걸 빼시는 거죠. 되셨어? 네. 오케이. 요거 계산할 거야. 어, 그렇구나. 그럼 집어넣어요. 천천히. 차. 차. 1. 10. 때려넣어. F에 얼마? N. 마이너스 F에 N 플러스 1이야. 괜찮지? 다시 봐. 봤더니 F가 이거잖아. 그치? 그럼 F의 N은 뭐야? 그렇죠. N분의 11. 오! 다시 F의 N 더하기 1은 뭐야? N 더하기 1분의 얼마? 오! 됐네? 아이씨 뭐 개쉽네! 아이씨 선생님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 어 무시하는 거야. 자 N분의 1 마이너스 얼마? 아이고 N 더하기 얼마? 괜찮죠? 어우 우린 찐따가 아니니까. No I'm not. 밖으로 빼죠. 그죠? 네. 어, 빼는 거야. 됐고 N분의 N분의 1 마이너스 얼마? N 더하기 얼마? 1분의? 됐죠? 네. 그래서 할 게 없지? 그래서 할 게 없지? 이제 뭐 하시는 거야? 어 이거는 어떤 상황이야? 얘가 정리가 다 됐고 요렇게만 남아있는 상황이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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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요? 깔아요? 아니죠. 공식 알려줬잖아요. 하나 차이죠? 1부터 10까지죠? 요거에다가 1을 더한 것뿐에 요거죠? 요게 요거 계산 때린 거고요. 앞에 뭐 있어요? 됐나요? 뒤지고 뒤지고 정답은 10. 오케이? 이거야. 어 영식봐. 자 뭐죠? 물이 어 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물이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 물이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 얘는 뭐가 뭐 다른가?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그마 봐봐. 자 시그마 이렇게 있고 자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어.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 이렇게 갔다고 쳐봐요.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상태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야. 왠지 알지? 분모에 일단 루트가 있으면 불편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냐면 무순화를 배웠죠? 그렇죠. 유리화라는 작업을 배웠어요. 그죠? 그 우리는 유리화를 작업해서 여기도 끝내시면 안 돼. 알아서 유리화를 작업을 하여 조금 편리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을 정리하여 괜찮아? 걔를 정리하여 차례대로 전개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거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없어지는 게 생겨.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정리하여 전개라는 요 단계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만 써주시면 되거든. 유리화 못하는 새끼가 어딨어. 그럼 고등학교 못 왔지. 괜찮아. 자 가볼게. 얘를 먼저 정리를 할 건데 평념 해보자. 어떻게 되냐면 봐봐. 봐봐.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로 유리화를 시키면 좀 불편하게 유리가 되지 않니? 그 내가 저번에도 막 흔들어서 얘기했던 거 뭐 있었어? 야 덧셈을 왜 항상 순서대로 더해?
기억 나지? 이게 덧셈이잖아. 그럼 얘를 먼저 놓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지, 내 말은. 얘기 돼. 이렇게 놓고 해도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정말 꼼짝 하나도 안 하고 자꾸 하려고 하냐고, 내 말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야, 샤, 샤차차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괜찮죠? 그럼 어떻게 되겠니? 아주 얘 큰 거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서 빼시면 1 되잖아. 그렇지 않니? 어렵게 풀지 말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남겠죠? 괜찮아? 얘가 남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요리화 시킨 거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쓰기는 쓰느냐? 이렇게 쓰겠죠? 자, 봐봐. 정리했다. 정리해서 정리한 게 얘가 루트 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자, 두 가지로 보시는 거야? 자, 물론 이렇게 보셔도 돼. 그러니까 첫 번째 1빵한 애들 는데요. 그럼 1부터 선생님 10까지 넣어볼게요. 는데요. 넣어볼게. 1 넣어. 루트 2 빼기 얼마. 이게 첫 번째 항이지. 이게 첫 항이야. 1 넣으면 딱 되니까 2항 풀러봐. 루트 3 빼기 루트 얼마? 2. 이렇게 가겠지. 중간생이야. 마지막 루트 얼마? 11 마이너스 얼마? 루트 10 되겠죠? 그럼 없앨 거 아니야. 지금 전개까지 했어요. 그럼 소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없앨 거예요. 자, 봐봐. 바로 없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지? 그지? 이렇게 지웠다가 또 먹다가 안 좋아요. 그지? 100번 틀리겠지? 100번 틀려. 장담하건데. 못해서가 아니야. 보기가 불편하거든. 진짜로. 그럼 봐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봐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봐도 될까? 잘 봐. 이게 이제 A라는 친구 이렇게 봤어? 이제 B라는 친구는 이렇게 보는 거야? 선생님, 루트 K고요.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이렇게 봤어. 이 B라는 친구는 이렇게 봤어, 얘를. 이렇게 봐도 되지, 얘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다시 깔아볼게. 다시 깔아볼게. 자, 해볼까요? 루트 1. 더하기 얼마? 돼? 2 넣어봐. 2 넣어봐. 그렇지. 더하기 얼마? 그렇지. 불러봐. 마이너스 루트 10. 더하기 얼마? 루트? 그렇지. 그럼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편하지. 바로 없어지잖아. 이 쓰는 거 순서 하나 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산수가 틀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얘기야. 그냥 꼼짝하지 말고 산수하지 말고 좀 움직여서 편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없애라고요. 아, 얘는 1등급이야. 잘하겠지. 못 맞아봐라. 못 맞아봐라 아주. 못 맞아봐. 던져버릴 거야 내가. 없어지지. 그죠? 아, 뭐예요? 우와, 쌤. 마이너스 1 더하기 얼마? 괜찮아? 네.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시는 거고. 자, 이렇게 가도 돼요. 자, 봐. 두 번째 버전. 이거 이제 뭐, 다 이렇게 풀어야 돼. 다 이렇게 풀어. 두 번째 버전. 이것도 알려줄게. 이거 아까 어떻게 했어? 이거 봐봐. 이거 정리한 게 이거지. 맞아, 안 맞아? 이거 정리한 게 이거지, 그지? 그지? 시그마로 볼 거야. 자, 봐봐. A는 1부터 10까지 가고요. 루트 해놓고 K 플러스 1 봐고, 자, 루트, 시그마 1, 10. 루트 이렇게 봐도 돼, 안 돼? 되지? 자, 그럼 얘부터 깔아. 얘부터 깔아. 자, 볼게. 빨리 파. 얘부터 깔아. 그럼 불러봐. 첫 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얼마? 그렇지. 얘 출발은 1부터 출발하지. 여기다 쓰는 게 찐따 새끼지? 앞에부터 써야지. 얼마? 루트 9. 맞아? 루트 11까지. 미안. 개코. 루트 얼마? 괜찮아? 네. 슝. 이거 뺄 거잖아. 네.
쏘시죠. 얘 남고 얘 남지. 여전히 똑같죠. 예, 하셨습니까? 네. 이거 되게 우스워 보이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릴 거야. 이렇게 푼 거 겁나 많이 나와. 나 분명히 그런 용도로 풀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굳이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을 다 알고 계셔서 계산하기가 편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푸시란 얘기예요. 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의 개수랑 이거의 개수는 똑같이 몇 개야? 10개, 10개지.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뭐야? 평행사변형법이다 해서 요거 남고 요거 남아서 요거 착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야. 괜찮아? 네. 편안하지? 형님? 네. 요 다음에 하는 게 또 나와요. 자, 바로 이어서 갈게. U형 11번 갈게. 하나요? 이번에 뭐냐, 갑자기 이런 게 나와? 옛날에 이 용어를 안 써요 얘들아. 이 용어를 안 쓰는데 옛날 친구들은 다 알아요. 미역, 돼지 미역 다른 소리하고 앉았나 할 때 그 미역, 그죠? 미역급수라고 하는데 미역급수라는 이런 말은 안 써요. 이제 안 쓰니까 일본 쪽발이 애들이 맞는 거야. 이거 안 쓰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렇게 나요. 이건 알아야 돼.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뭘 쓸 거야 내가 선생님이. 그렇지, 일반항을 쓸 게지? 일반항이 신기한 걸로 되어 있어. 일반항이 어떻게? 신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해봐. 등차와 등비를 곱한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럼 이거 제목은 뭘까? 이 제목이 뭘까, 이게? 아니, 없어. 이름 없어. 그러니까 등차 곱하기 등비를 외우시라고. 됐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잘 봐라. 잘 봐, 선생님. 증명점 문제 하나 풀게. 문제 하나 풀면 바로 이해 가시는데. 오케이, 거기 11번 있죠? 됐나요? 어, 거기 11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문제 겸 얘들아 증명할 거야. 자, 봐, 11번 볼게. 봐, 11번 봐. 되셨어? 네. 자, 얘가 1 더하기 2 곱하기 뭐야? 2 돼? 예. 더하기 3 곱하기 2에 2승 4 곱하기 2에 3승 중간 생략. 샤. 괜찮지? 예. 어디까지 구했어? 10 곱하기 2에 10 곱하기 2에 9제곱까지 했지. 했습니까? 예. 이게 얼마인지 물어봤어. 우와 쌤 어려운 디유? 이거 구하라고 했어. 괜찮지? 네. 오, 씨,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직관적으로 봐야 돼? 자, 봐봐. 등차. 등차? 네. 등비. 여기는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성비야. 그지? 등비. 아! 등차 곱하기 등비구나. 괜찮지? 그럼 표현할 수는 있어야 돼. 자, 일단 시그마로 표현을 해볼게.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니, 얘들아? K는 얼마부터? 1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항이 몇 항이야? 10항. 10항이지? 몇 개 들어야 돼? 그렇지. 됐어? 규칙 쓸게. 앞에 규칙 어떻게 봐? 이게 첫 번째 항이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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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간 건 항상 A에 K번째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K번째 규칙 따져 빨리. 얘가 1일 때 여새끼가 1이야. 2일 때 2야. 3일 때 3이야. 어딨어? 4일 때 4야. 10일 때 10이니까 오 베이베. K일 땐 그 다음 그치? 1일 때 0이야. 2일 때 1이야.
3일 때 이하, 아, 요거보다 하나가 적구나. 괜찮지? 그럼 2에. 되셨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쇽 넣으면 아주 이쁜 표현이 되고 시그마로 표현이 일단 된 거야. 괜찮지? 네. K 곱하기 2에 K 마이너스 1승이야. 되셨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찐따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선생님, 이거 아닌가요? 기껏 가르쳐 놨더니 지난 시간까지 이걸 이렇게 푸시는 분 난 봤어. 앞으로? 아니, 앞으로 말고. 선생님, 이거 K공식이잖아요. 선생님, 이거 등비수열이잖아요. 따로따로 시그마에서 곱해요. 시그마 성질 중에 곱하기 돼, 안 돼? 안 되지. 자, 네버. 네버. 안 돼. 그럼 얘는 공식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왔어? 공식 적용이 안 되므로 특수한 풀이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NO!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또 풀이 보여드릴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제 보여드릴게. 그래서 지금 뭘 입혀야 되겠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잖아. 괜찮지? 갑니다.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자, 여기에 공비가 뭐야? 등비수열의 공비가 뭐야? 아, 보면서 보고 있어. 등비가 뭐야? 등비수열의 공비가 뭐야? 2잖아. 등비, 공비. 2지? 여기다가 정확하게 2를 곱하세요. 이 합에다가. 이게 2가 뭐냐고 나중에 묻지 마. 이 2는 공비야. 알았어? 그리고 밑에다가 한 번 더 쓰는 거야. 쓰고 이제 쓸게. 이쁘게. 지금 잘 써야 돼. 줄 맞췄어. 괜찮아? 세훈아, 여기다가 2, 2를 다 곱했겠지? 네. 여기다 2 곱하면 얼마 나와? 2에 1승. 1 곱하기 2에 1 제곱이지, 얘들아. 네. 잠깐, 보고 있어. 이거 한 줄만 보고 있어. 한 줄만 보고 있어. 한 줄만 보고 있어. 한 줄만. 그건 아웃인지 알아. 그걸 여기다 쓰지, 여기다 쓰라고. 줄 맞춰서. 1 곱하기 2에 1승. 맞췄어. 여기다 쓰는 거야? 네. 여기다 2 곱하여, 여기다 어였어. 풀러. 2 곱하기 2에 2승.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계산하지 마. 나도 할 줄 알아, 이 정도는. 써. 이해 갔어? 쭉 가. 이 자리에 쓸 거는 여기 앞에 있는 것에서 곱하는 거지. 이 정도는 알지? 모르겠어, 다 써, 이 새끼야. 알았어요? 형이 얼마야? 9 곱하기 2에 8승이죠? 얼마야? 그렇지. 이거 써야 되겠지? 오우, 베이베. 이 가? 어. 밖에서 이상한 놈이 자겠다. 뭐예요? 뭐 하겠어? 뭐 할 것 같죠? 위시가시 뭐 할 것 같아? 이런, 씨. 센스 제로인데? 뭐 할 것 같아? 빼죠. 독특한 풀이니까 나온단 말이야. 한번 써볼게.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S 흐는 합니다. 요건 뺄 놈이 없죠. 그대로 나와. 요 베이베. 뭐 인형 쓸게 그냥. 귀찮으니까. 더하기 2의 1승이 소연아 두 개 있지. 2의 1승이 한 개 있지. 빼니까 2의 1승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지. 아, 알았네, 씨. 아, 씨, 알았네, 씨. 아, 씨. 얘만 빼기네. 괜찮지? 괜찮아. 안 괜찮아, 말고, 씨. 어떻게 읽으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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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저는요. 저는 얘네들과 달라요. 달라서 좀 하자. 으아, 선생님, 저는 달라요. 으아, 씨, 뭐가 보여. 등비합. 근데 마음 상할까봐, 내가. 2 얼마야? 1 김대윤! 첫 타 얼마야? 2? 한의 횟수 9
치, 어씨. 나날이 갈잖아, 나 연기. 비웃어, 새끼야? 얼마, 이거. 빼기 얼마. 괜찮지요? 와. 이거 빼면 안 돼? 이거 빼면 안 돼? 이거 빼면 안 된다고. 제발 좀 챙겨. 이거지. 이제 이거 없애야지. 네. 이거 없애야지. 양쪽에 목업해. 알았죠. 차, 차, 차. 해줬어. 어, S. 끝. 계산을 때려라. 얼마니? 이거 하면 1이죠? 이거 마이너스 2에 얼마? 10승. 더하기 얼마? 10. 뭘 1이야, 이씨. 10 곱하기 2에 얼마? 뭐? 알어, 이씨. 미안해. 1이죠? 더하기 얼마? 2 얼마? 괜찮지? 2의 10승이 마이너스 1개. 2의 10승이 10개. Everybody say? 9개. 그렇죠. 더하기 얼마? 1. 깔끔. 60번 먼저 볼게요. 60번. 자, 60번 먼저 보시면, 먼저 꼬라지를 잘 보세요. 자, 일단 1을 있지. 1 있고, 그 다음 빼기 얼마? 2 곱하기 얼마? 어, 3에 1승? 네. 더하기 얼마? 그렇지. 3에 2승.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갑자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부원하고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 당황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참 왜 등비수열을 충분히 수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참 골치 아파지는 거지. 잘 봐봐. 쭉 가서 이걸 중간 생략해서 마지막 거 마이너스 얼마? 얼마? 16 곱하기 3에 얼마? 15승까지. 좋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의 합이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 놓았어? 합을 S로 놨죠? S로 놨잖아. 그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짓이 뭐야? 공비 찾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 그럼 봐봐라. 이거 1, 이거 2, 2, 2 마이너스 보면 안 되지. 3, 4, 얘가 등차지. 그럼 나머지 애들이 공비 아니야. 그 나머지 애들이 등비 수열인데, 나머지 애들이 등비 수열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자꾸 나와. 공비가 음수란 얘기지. 아닌가요? 이게 돼? 그래서 다시 내가 보기 편하게 다시 써볼게. 야, 1 해놓고 괜찮아? 3에 0승이라고 쳐볼게. 봐봐, 이거 1이지? 1승 아니야? 1인데 마이너스지? 아, 알았네. 공비가 마이너스 3이네. 이게 돼?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 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버벅들 대시냐고. 되잖아. 마지막 중간 생략 해놓고 16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이 얼마? 15승.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홀수니까 마이너스 생겨버리잖아. 구조를 분석을 들을 못해. 구조를 분석해야 수학을 잘한다니까. 이제 꼬라지를 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뭘 찾았어? 공비를 찾았지. 공비가 얼마야? 그렇지. 그럼 아까 님 어떻게 했어? 여기다가 공비를 곱했지. 3 곱하면 안 돼. 마3 곱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S가 되는 거죠. 괜찮죠? 네. 차, 차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차, 할 말이야. 차. 어? 마상 곱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1 곱하기 3에, 차.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2. 그치? 차. 여기 앞에 있는 거. 15 마이너스 3에 얼마? 14 맞죠? 아 뭐야 15 맞죠? 차 얼마? 10 6 해놓고 마이너스 3에 얼마? 16 제곱. 괜찮지? 괜찮아? 이제 뭐해? 그렇죠. 빼야죠. 괜찮죠? 빼라. 무슨 S? 4S. 그렇지. 4S 차, 차, 차! 얼마야? 마이너스 3의 제로승부터.
마이너스 3의 1승 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의 몇 승까지? 15승까지 해놓고 구분하기 불편하면 이렇게 대걸 하나 딱 쳐주고 쳐! 빼잖아 빼잖아 마이너스 바뀌는 거지 그치? 해놓으시고 16 마이너스 3의 몇 제곱? 16제곱 오 베이베 이거 무슨 수열합? 등비수열합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계산하시면 얼마야? 안 돼? 계산 안 돼? 마이너스 3 빼기 1 공비 빼기 1 첫항 1 됐었어 마이너스 3 이거에 몇 제곱? 항의 개수 16개 빼기 1 괜찮지? 여기 마이너스 얼마? 16 차 차 4s 됐지? 네. 양쪽에 4분의 1 곱하시면 촥촥촥촥 뭐 나오겠죠? 괜찮아? 네. 그래서 답 나왔을 거 아닙니까? 되셨어? 네. 나머지 정리할 수 있지? 네. 양쪽에 4 곱해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구조를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66 나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